경기입니다. 자, 데토네이션 게임인데 락사르마다 일단은 데토 쪽에서는 어둠 추적자벤, 락스 쪽에서는 흑기 빼내야 되겠죠? 네, 이거 흑기 가져오려고 한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네. 아마 카운터를 치려고 했는데도 실패할 때 느꼈겠죠. 아, 가져가자. 네, 흑기는 역시 흑기시구나. 예. 패치가 되면 좀 힘이 떨어지긴 하는데 아직은 패치되기 전 버전으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어? 아, 이번에 락스가 자 흑기를 내줍니다. 너네도 한번 써봐. 근데 반대로 락사르마다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이전에 데토네이션 게임은 상대 팀이 썼었던 딜러 조언을 조합을 가졌죠. 어? 뭐죠? 이러면 이건 뭐죠? 락스가 흑기를 또 가져와도 되는 거죠? 예. 당황하겠는데요? 아니 우리한테 흑기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너네도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락스가 흑기을 배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아단을 가져갑니다. 카운터 칠 수 있는 조합이 또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번에야말로 로나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단 로나라면 무조건 해야죠. 아, 글쎄요. 데토네이션 게임이 과연 어떤 전략을 준비해 왔을지 네. 궁금한데요. 아단 로나 바티스트. 아단 로나 바티스트.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선 제일 조합입니다. 물론 락사 아라마다의 두 번째 픽에 따라서 다른 조합을 또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예상되는 락사 아라마다의 돌진형 조합이라고 한다면 아단 로나 바티스트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포킹형 영웅을 빼버리는 것도 좋아요. 데토네이션. 네, 드리블 안 되게 이거 약간 가능성 있거든요. 드리블 안 되는 조합 만들어 놓고 대신에 락사나마다가 그럼 캡틴 골라 놓고 상대가 만약에 언급을 드렸던 대로 돌진 조합을 갖춰버리게 되면 밸런스 조합으로 포킹 영웅 하나 세워두는 것도 제일 좋아 보입니다. 캐스트롤도 열려 있고. 자, 일단 락사르마다의 선택은 네. 과연 무엇일지요? 그냥 캡틴 골라놓고 보는 게 무난해요. 캐스터를 먼저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데토네이션이 가져가면 카운터 치면 되거든요. 이미 흑기도 있겠다. 자, 우리 라이라가 살아있었어요. 네. 라이라 그렇죠? 가져가져갑니다. 흑기 라이라에 상대하는 거 보고 마지막 조합 갖추면 문제 없고요. 그리고 라이라 때문에 돌진을 데토네이션이 이렇게 하면 못해요. 하려면 하는데 네. 뭔가 기분이 나빠요 지금. 은근히 지금 락사나마다가 우리는 여차하면 돌진 안 하지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로나. 가나요? 자, 네. 결국에 로나 가져갔어요. 라임까지 가느냐인데 근데 라이라 때문에 라임보다는 차라리 다른 영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이라만 아니었으면 모를까. 자, 흑기 내주고 카운터 치기 위해서 자 말씀해 주시 로나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컨셉을 갖추겠다고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성향을 완전 그 맞춰가지고 오로지 돌진 오로지 한타 가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원거리 영웅 하나 넣으면 이게 약간 그 조합이 어정쩡해질까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1,2세트가 다 그랬거든요. 양 팀이 밸런스를 맞추는 조합을 가져가지고 자 바티스 이게 처음 언급되는 조합이죠? 네 이게 라임 처음에... 로나 바티스 아니면 네. 라임 로나 자 황영재설이 말씀해 주신 아단 네. 로나 아단 바티스트. 로나 바티스 아니면 네. 아단 로나 라임 둘 중에 하나 있었는데 자 스카이 그러니까 복스가 드리블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벤이 됐으니까 또 다른 예 드리블의 황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스카이. 근데 최근에 스카이가 등장해서 썩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예.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5승 10패. 거의 이제 스카이가 최근 가을 시즌에는 거의 패배 상징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락사라 아르마다도 실제로 스카이를 골라서 가을 시즌 때 좀 많이 피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믿고 한 번 더 기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망고 선수가 두 번, 엔디아 선수가 한 번 스카이를 꺼내들어서 3전 3패예요. 예. 지금 스카이를 꺼내들어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망고 선수의 스카이 정말 정평이 나 있기는 한데 뭐 예전부터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대회 성적은 이제 좋지 않다라는 측면이 약간 이제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깃을 다시 한번 예,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는 락스의 뱀픽도 일단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워할 만한 예, 그런 뱀픽인 것 같습니다.
자, 데트네이션 게이밍 대 락사르마다 과연 어느 팀이 4강에 올라갈지. 자, 8강 세 번째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뱅글로리의 어텀 스플릿 2 4주차 데트네이션 게임 대 락사르마다의 8강 3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데트네이션 게이밍은 전형적으로 흑깃을 완전 견제하는 조합이고요. 그에 비해서 락사르마다도 예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라를 일단 가져오면서 눈치를 보고 스카이까지 이제 확보하게 되면서 사실 밸런스 조합이 또 한 번 더 갖춰졌습니다. 물론 데트네이션도 밸런스예요. 돌진형 조합이 나오려고 하다가 바티스트가 나오게 되면서 밸런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양팀은 1, 2, 3세트 모든 조합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최대한 약점을 지우는 식으로 조합을 갖췄죠. 네. 자, 잡노 쪽에서 만나겠죠, 양팀. 문제는 이제, 사격. 네. 지금 최근에 락사나보다는 스카이 전패의 이 기록을 깰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흑깃 또 흑깃이지만 자, 이 스카이가 과연 얼마나 네. 예,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망고 선수가 이제 수성 정글을 많이 했었는데 타격 흑깃인데 망고 선수 하고 있죠. 자, 이거 장로를 앞에 두고 쉽게 치질 못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네. 구경 완전잼. 장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너네 지금 거기서 뭐하니. 예, 좌측과 우측에서 그냥 동물원 수익괴물도 예, 아니고 바라보고 있어요. 잡으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스카이가 빠져나간 걸 봤기 때문에 시도인데 예, 그렇다면 스틸 시도. PQQ 스틸의 장인은 아 이번에는 안 됐네요. 네. PQQ 선수가 라이라 잡았을 때 스틸 진짜 잘하잖아요. 이번에 한번 이제 시도해봤는데 이번에는 실패. 자, 로나와 스카이의 레인전 구도. 네. 근데 재밌는 건 수정 스카이를 네. 레인에 배치를 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망고 선수는 타격 흑깃인데 정글을 돌고요. 아무래도 로나와의 맞딜 구도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히 잘못했다가 딜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사거리가 확실히 있는 스카이에게 맡기겠다. 잘 레인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로나를 스카이가 한번 끊어줬어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이거 한 웨이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스카이와 로나입니다. 네, 근데 양팀 조합이 포탑을 깨러 가기에는 좀 어려운 조합들이긴 합니다. 네. 자, 로나의 딜 좋았고요. 네. 우리 계속 여기 살자는 스카이의 움직임이었었는데 네, 이제 라이라가 왔으면 체력 회복해 주면서 이전에 들교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너 체력 빠졌니? 내가 줄게. 저럴 때가 이제 들교환 잘한 쪽 입장에서 허무하죠. 그렇죠. 집에 안 보내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네, 그냥 내버려 두네요. 흑깃도 그렇고 지금 바티스도 그렇고 당장은 평화롭습니다. 양 팀의 컨셉이 그냥 오늘 다 똑같네요. 그냥 무난하게 하자. 조합부터 그렇거든요. 어느 한쪽의 컨셉이 완전 정해진 적이 없어요. 돌진이든지 뭐 포킹이든지 아니면 뭐 버티기든지 뭐 이런 식의 조합은 아니죠. 로나가 오니까 흑깃도 당황하죠. 근데 이러면서 또 오늘 나왔던 양팀의 특징 중에 하나, 싸울 것처럼 하다가 안 싸웁니다. 네. 약간 그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말로는 엄청 막 서로 뭐라 그렇죠. 하는데 주먹은 쥐대 뻗진 않는. 네. 그러면서 너 나중에 조심해 하고 헤어지는 약간 그런 구도예요. 지금도 약간 말싸움까지만 하고 그냥 서로 헤어지면서 평화롭죠, 의외로. 말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은 세요. 아, 그건 실제로 세기 때문에 그것도 세 보이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진짜 센 사람들은 또 말싸움 안 하지 않나요? 아, 그건 이제 이미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자신의 그런 그 주먹을 아끼는 거죠. 괜히 무리하다가 징계 막 받고 피곤해질 바에는 네.
사실 싸움을 피하는 것도 그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네. 피할 줄 아는 것도 잘 싸우는 거다. 자, 그럼 싸움은 좋지 않습니다. 안 네.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팀 모두 안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하지만 언젠가는 네.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싸우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대회장이고 리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언젠가는. 자, 옆에서 파고드는 건데 성역 때문에 약간 타이밍 걸렸고요. 살짝 걸렸는데 데미지 견디지 못하고 잡혔어요. 자, 그래도 흑기시라면 그래도 분수 타이밍 좋아요. 네. 3대1 구도죠. 안 돼요. 네, 여기까지. 자, 흑기시 들어가서 복수를 해보려고 했으나 자, 복수가 안 됐고요. 자, 퍼스트 블러드 가져오는 일단 데토네이션 게이밍. 야, 이건 분수를 뽑아놨었으면 픽이 살았을 건데 락사라바다도 지금 PKK 선수가 골드를 가지고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손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스카이가 오니까 뒤쪽으로 데토네이션 게임 빠지죠. 성역 덕분에 한번 시간을 잘 끌긴 했으나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이건 무조건 킬각이다. 네, 파고들면서 추가 킬을 만들었고 뭐 대신에 1차 포탑의 체력을 많이 빼지 못하다 보니까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까지예요. 자, 일단 2킬, 1킬을 내준 락스. 네, 조합의 한계죠. 데토네이션 게이밍은 두 명 이상 죽이지 못하면 상대 포탑을 깰 만한 기회가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페탈의 공격 사운드에 비해서는 네. 약간 밀리죠? 그리고 저는 저 바티스트 평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어떨 때는 때리는 척만 하는 것 같은 소리인 것 같아요. 타격음이라기보다는 휘두르는 소리? 예. 그래가지고 한 세대 때리, 그러니까 소리만 보면 세대 때리는 게 한 대는 안 때리고 때리는 척만 하나 싶기도 한데. 네. 자, 대신에 3대 2구도 위치 자, 확인하고 열었어요. 자, 로나가 예. 대신 일찍 빠져야 돼요. 자, 아래쪽에서 공패받는 타이밍. 자, 하지만 일단은 네, 망해 쓰지 않고 여기까지. 오, 대신에 지금 사술 쿨마다 잘 던지고 있죠. 세메이크는 쌓일 뻔하다가 말고. 바티스 포지션 매서워요. 네. 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횡이동식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꿰뚫기 각을 네, 꽤 오랫동안 잡질 못했었죠. 대신에 어쨌거나 이 조합은 포탑은 못 깬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한 명 이상 이렇게 버티게 되면 네, 포탑을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거로 로라 계속 추격해요. 네, 라이라가 좀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데토네이션 게임이 조금 더 푸시를 해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포탑을 좀 더 깨보려면 우리 쪽 미니언이 버텨줘야 돼요. 미니언이 정리가 돼버리면 어쨌거나 저 여분의 체력 보호막 때문에 깰 수가 없습니다. 살짝 코너에 몰려있는 락스. 자, 1차 포탑. 자, 미니언이 왔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아, 근데 혼자서는 안 돼요. 네, 서로 타겟팅이 분산됐기 때문에. 어, 설마 킬이랑 1차 포탑 깨졌어요? 네, 그럼 혹시 그냥 빠져야죠. 이미 포탑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싸움을 계속 유지해준 건데 깨졌으면 그냥 빠지는 게 맞죠. 맞습니다. 자, 1차 포탑을 밀면서 데토네이션 게임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어, 지금까지 양 팀의 대결 중에서는 1차 포탑이 좀 빨리 깨진 편에 속하는데 뭐 그렇다면 금강부에서의 우선권을 데토네이션 게임이 노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는 로나가 활약하는 분위기예요. 네. 자, 스카이보다 CS 9개 가량 더 먹었고요. 자, 1차 포탑을 먼저 밀었어요. 그러니까 타츠케 선수는 선템으로 시계장치를 갔었네요. 최대한 쿨 빨리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순간 딜보다는 그냥 꾸준 딜 그리고 이제 쿨을 계속 돌려주면서 좀 이제 궁극기 활용을 좀 해주는 궁극기나 이외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을 활용해주는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자, 스카이가 레인 프리징. 자, 굳이 뭐 빨리 밀 필요 없다라는 판단이죠. 천천히 당겨서 네. 먹자 이런 겁니다. 오늘따라 좀 이런 시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비네요. 이득 보겠다라고 해서 당기기보다는 이거 괜히 이제 CS 빨리 정리하고 앞에 나가다가 갱킹 당할까봐. 그렇죠. 네. 어차피 뭐 주도권을 살짝 빼앗긴 거고 여기서 예, 더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자, 일단은 한번 프리징 했다가 이번에는 레인 쪽을 쭉 밉니다. 네. 대신에 지금 골드 잘 아이템 못 바꿔주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한타 열리면 손해봅니다 락사나바다. 자, 저것도 빨리 먹으러 가야죠 로나. 네, 로나 이제 강화제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은 락사나바다가 싸움을 피하고 그냥 정비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포탑을 먼저 예, 그 락스가 깨졌기 때문에 금강 싸움에서는 당연히 예,
불리한 구도거든요. 아 근데 정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거 데트리시는 똑같이 알고 그냥 금광 가져가네요. 자, 요 금광을 마지막 결국엔 아 솔직히 방금은 제가 말했던 그 멘트 자체도 뻔했네요. 가면 안 된대요 결국.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누가 봐도 가야 될 건 아, 가면 안 돼요. 왜? 상대도 똑같이 이상하니까. 그렇죠. 아. 자, 스노우볼 굴리기 시작하고 있는 네. 데토네이션 굴러가네요. 사실 1, 2세트는 스노우볼 안 굴러갔거든요. 거의 20분 가까이 양팀이 어피선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엎치락 뒤치락이었었는데 이번 세트는 꽤 빠른 타이밍에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앞서 나갑니다. 네. 1차 포탑이 금강이랑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아 1차 포탑 먼저 깨지게 되면 네. 참 경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렇죠. 이걸 극복하려면 이전 세트 때 했던 것과 비슷하게 흑기세 하드 캐리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흑기 혼자서는 안 돼요. 지금 상대 조합이 다른 거 몰라도 흑기스를 흑기만 바라보는 조합이라서 게다가 흑기스 또 레이러가 아니라서 네. 성장이 아무래도 살짝 더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엔지니어스 선수가 아예 딜템만 더 뽑는 게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왕갑 이후에 4딜템을 먼저 뽑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게 흑기 혼자인데요. 흑기 위험해요. 네. 흑기 혼자로 딜이 안 나오고 스카이가 같이 딜을 뽑아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데토네이션 게이밍의 좀 조합의 약점을 노리기 어렵습니다. 자 2차 포탑 푸시해주고 있는 데토네이션 게이밍. 네 스카이가 꾸준하게 드립을 넣어주면서 영웅의 딜을 넣어줘야 돼요. 일단 미니언 정리해놨고 자, 이러면 포탑 한번 뛰죠. 근데 이제 흑기가 잘 들어가면서 교환이라도 아 저 그 로나의 궁극기가 잘 들어가면서 흑기시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네 일단 교환을 잘해줬는데 아 근데 여기서 결국 한 명 더 전사하게 되면 이, 네. 이득은 데토네이션. 게다가 포탑도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앞선에서 로나의 궁극기가 제대로 들어갔고 로나가 일단 앞선에 정말 잘 버텨주면서 뒤를 넣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데토네이션 게이밍의 이 조합의 장점이자 약점은 같은 겁니다. 장점은 흑기 상대로 진짜 완벽히 카운터가 되고 예. 단점은 흑기를 제외하면 다른 영웅 상대로는 뭔가 좀 힘이 쭉 빠지는 건데 그걸 이용하려면 좀 스카이, 그러니까 엔지니어스 선수가 확실하게 딜을 뽑아줘야 돼요. 예, 아니면 흑기 혼자서는 안 돼요 지금. 이거 아 좀 흑기시 안 되니까 스카이가 정말 화려한 무빙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정말 귀신 같은 플레이로 상대를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화력 싸움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예, 분위기예요 락스. 아 이게 격차가 순식간에 확 벌어지진 않아도 조금씩 데토네이션 게임이 앞서고 있거든요. 어느덧 4천 골드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슬슬 이거 한계가 옵니다. 4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5천, 6천 벌린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금강 먹고 락스가 뭐 정글 빼앗기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5천, 6천 되는 거 순식간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스틸 해야 돼요. 이거 이전에는 예상 못하고 놓쳤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예상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데요. 아 그냥 위쪽에서 레인도 이제 안 미는 걸로 봐서는 그냥 뭐 주겠다. 우리가 어차피 시야가 상대보다는 뭐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내준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6천. 야 이거 락스가 어차피 우리가 아. 그나마 스카이 3딜템 나왔습니다. 네. 스카이에게 진짜 이거 운명을 걸어야 돼요. 이거 흑기 또 차라리 지금 2딜템 뽑다가 말고 있는데 차라리 방템 먼저 가고 일단 버티는 게 어떨까 싶게 돼요. 그렇습니다. 아 뭐 버텨야죠 지금. 뭐 어떻게 해도 천공이 나네요. 아니면 천공기 힘으로 천공 2스택의 변수. 자 또다시 로나가 들어가서 PP 단계. 자 이번에는 흑기씨 안 물리고 아 걸렸어요. 아, 안 몰리고 안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아, 이거 흑기 전사. 순간, 흑기도 왔네. 때리니까 갑자기 피가 3분의 1가 사라졌어요. 네. 아니, 분명히 방금 흑기 후진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전에 금강 먹었죠. 3차 포탑 밀었죠. 네. 뭐 여기서 경기 끝내지는 않더라도 뒤쪽으로 빠지면서 정글 빼앗아 먹겠죠. 아, 이거 용린과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망고 선수 흑기씨 지금 이 로얄 선수의 딜템에 비해서 지금 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로나가 흑기도 왔네 싶어서 그냥 머리 한대 꿀밤 때리는 순간에 머리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거 지금 락스 쪽에서는 자 흐름이 어중간하거든요. 상대가 치고 들어오는 조합은 분명한데 받아치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아, 두어 차례는 완벽하게 대받아쳐야 이 지금 불리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할 텐데. 그렇죠. 자, 이거 글로벌 볼도 지금 얼마나 7천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까 4천에서 3천 더 들었습니다. 아, 결국은 그 이전에 아 이제는 집에 한번 다녀와야 될 타이밍이네요. 언급이 됐던 그 타이밍. 예. 아, 그게 정말 안 될 것. 정말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집에 가는 순간에 금강 그 가져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 순식간에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저는 1초 가량 이제 황영재에서는 집에 갔다 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예. 아 저는 괜찮아요. 워낙 그 중계하는 시간이 길어서 네. 아프리카에 이제 그 스튜디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아, 네네. 네, 보통 오면 한 10시간 이상 있으니까. 자, 일단 락사르마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일단 투델텐 망고 선수가 겨우 뽑았는데 아직 갈 길 멉니다. 네. 용인가 가야 돼요. 용인가 없으면 저 로얄 상대로 못 버팁니다. 그나마 로얄 선수도 지금 상대가 지금 타이밍상 용린갑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표톱을 안 갔거든요. 비타니 도끼를 갔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주면 안 돼요. 네, 용린갑이 나올 때까지 보았으면 네. 그때 기회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허무하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락스. 네, 무조건. 자, 이번 기회를 못 먹게 해야 되는데요. 아, 자, 결전의 투기자. 자, 탈출해야죠. 끼 탈출해야죠. 엔디니어스. 이거 처음 타고 가다가 다 같이 맞았어요. 네.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락스 쪽에서는 안 되는 거고 데토네이션 게임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경기도 일찍 종료시킬 수 있겠는데요. 이런 네. 분위기라고 한다면 일단 시간 끌어야죠. 이건 어차피 거의 죽는데 에이스라도 주면 안 됩니다. 에이스라도 아 흑기씨 이렇게 무기력했었나요? 에이스 주면 난리 나죠. 미니언들 에이스 버프 받고 미칠 듯한 속도로 상대 쌍둥이 포탑을 향해 갈 텐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크라켄 데리고 가면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락스 대위기. 아, 이거 뭐 데토네이션 게임에 크라켄 치고 있으니까 뭐 안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네. 자, 한타에서 지속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고 자, 극복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락스 아, 극복해 봐야죠. 어려운데 아, 근데 문제는 사실 스카이란 영웅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골드 격차가 생겼을 때 뒤집을 수 있는 영웅이 있고 뒤집기가 어려운 영웅이 있는데 저 후자 아니에요. 스카이는 후자 그 안 돼요. 네 전자가 아니잖아요. 너무 정직해요. 그러니까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진짜 좋은데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전자가 맞습니다. 왜? 유틀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크랄 같은 경우는 템이 덜 나와도 스턴 걸어주니까 그런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스카이는 정말 요리조리 피하면서 딜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무빙이 가능하고 카이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딜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자 왜? 그렇다면 상대 예. 무시하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일단 들어가 싸웁니다. 아 흑기씨 못 버텨요. 흑기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흑기씨 버텨야 됩니다. 자 로나가 치고 들어가서 PP 단계로 결전의 투기장 스카이 근데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안 돼요. 결전의 투기장 때문에 안 돼요. 아 교집합 네 게다가 락스 무너지나요. 지금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아이템 격차까지 생겨버렸죠. 저 8강에서 무너지나요. 데토네이션 게임이 락사르마를 잡고 4강에 올라가는 분위기. 네 금강부 동생도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역부족이에요. 수정보치 열심히 때려보지만 흠집단 납니다. 자 저 수정보초르 크라켄 입장에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제제 자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락사르마다를 8강에서 2대1로 꺾고 4강에 올라갑니다. 네. 네.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싸우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대회장이고 리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언젠가는 자 옆에서 파고드는 건데 성역 때문에 약간 타이밍 걸렸고요. 살짝 걸렸는데 데미지 견디지 못하고 잡혔어요. 자 그래도 흑킷이라면 그래도 분수 타이밍 좋아요. 네. 3대1 구도죠. 안 돼요. 네 여기까지. 자 흑킷이 들어가서 복수를 해보려고 했으나 자 복수가 안 됐고요. 자 퍼스트 블러드 가져오는 일단 데토네이션 게이밍. 야 이건 분수를 뽑아놨었으면 픽이 살았을 건데 락사라바다도 지금 피케케 선수가 골드를 가지고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손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스카이가 오니까 뒤쪽으로 데토네이션 게임 빠지죠. 성역 덕분에 한번 시간을 잘 끌긴 했으나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이건 무조건 킬각이다. 네 파고들면서 추가 킬을 만들었고 뭐 대신에 1차 포탑의 체력을 많이 빼지 못하다 보니까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까지예요. 자 일단 1킬을 내준 락스. 네 조합의 한계죠. 데토네이션 게이밍은 2명 이상 죽이지 못하면
상대 포탑 깰 만한 기회가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페탈의 공격 사운드에 비해서는 네. 약간 밀리죠. 그리고 저는 저 바티스트 평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어떨 때는 때리는 척만 하는 것 같은 소리인 것 같아요. 타격음이라기보다는 휘두르는 소리? 예. 그래가지고 한 세 대 때리, 그러니까 소리만 보면 세 대 때리는 게 한 한 대는 안 때리고 때리는 척만 하나 싶기도 한데. 네. 자 대신에 3대 2구도 위치 자, 확인하고 로나, 열었어요. 자 로나가 예. 너 대신 일찍 빠져야 돼요. 자 아래쪽에서 공패방의 타이밍. 자 하지만 일단은 네 방향 쓰지 않고 여기까지. 오 대신에 지금 사술 쿨마다 잘 던지고 있죠. 세메익은 쌓일 뻔하다가 말고 바티스 포지션 매서워요. 네 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약간 횡이동식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꿰뚫기 각을 네 꽤 오랫동안 잡질 못했었죠. 대신에 어쨌거나 이 조합은 포탑은 못 깬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한 명 이상 이렇게 버티게 되면 네, 포탑을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거 로라 계속 추격해요. 네 라이라가 좀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데토리션 게임이 조금 더 푸시를 해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포탑을 좀 더 깨보려면 우리 쪽 미니언이 버텨줘야 돼요. 미니언이 정리가 돼버리면 어쨌거나 저 여분의 체력 보호막 때문에 깰 수가 없습니다. 살짝 코너에 몰려있는 락스. 자 1차 포탑 자 미니언이 왔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아 근데 혼자서는 안 돼요. 네 서로 타겟팅이 분산됐기 때문에 오 설마 킬이랑 1차 포탑 깨졌어요. 네 그럼 흑기는 데토네이션 게이밍은 전형적으로 흑깃을 완전 견제하는 조합이고요. 그에 비해서 락스나 아르마다도 예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라를 일단 가져오면서 눈치를 보고 스카이까지 이제 확보하게 되면서 사실 밸런스 조합이 또 한 번 더 갖춰졌습니다. 물론 데토네이션도 밸런스예요. 돌진형 조합이 나오려고 하다가 바티스트가 나오게 되면서 밸런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양 팀은 1, 2, 3세트 모든 조합이 비싼 느낌입니다. 최대한 약점을 지우는 식으로 조합을 가졌죠. 네. 자 잡노 쪽에서 만나겠죠 양팀. 문제는 이제 네. 지금 최근에 락사나보다는 스카이 전패의 이 기록을 깰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흑기 또 흑기지만 자 이 스카이가 과연 얼마나 네. 예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망고 선수가 이제 수성 정글을 많이 했었는데 타격 흑기신데 망고 선수 하고 있죠. 자 이거 장로를 앞에 두고 쉽게 치질 못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네. 구경 반전잼. 장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너네 지금 거기서 뭐하니. 예 좌측과 우측에서 그냥 동물원 쓸개 물도 아니고 바라보고 있어요. 잡으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스카이가 빠져나간 걸 봤기 때문에 시도인데 그렇다면 스틸 시도 PQQ 스틸의 장인은 아 이번에는 안 됐네요. 네. 페키케 선수가 라이라 잡았을 때 스틸 진짜 잘하잖아요. 이번에 한번 이제 시도해봤는데 이번에는 실패. 자 로나와 스카이의 레인전 구도. 네. 근데 재밌는 건 수정 스카이를 네. 레인에 배치를 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망고 선수는 타격 흑기신데 정글을 돌고요. 아무래도 로나와의 맞딜 구도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히 잘못했다가 딜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사거리가 확실히 있는 스카이에게 맡기겠다. 잘 레인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로나를 스카이가 한 번 끊어줬어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이거 한 웨이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스카이와 로나입니다. 네 근데 양 팀 조합이 포탑을 깨러 가기에는 좀 어려운 조합들이긴 합니다. 네. 자 로나의 딜 좋았고요. 네. 우리 계속 여기 살자는 스카이의 움직임이었었는데 네, 이제 라이라가 왔으면 체력 회복해 주면서 이전에 들교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너 체력 빠졌니? 내가 줄게. 저럴 때가 이제 들교한 잘한 쪽 입장에서 허무하죠. 그렇죠. 집에 안 보내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네 그냥 내버려 두네요. 흑기 또 올려주면서 좀 이제 궁극기 활용을 좀
해주는 궁극기나 이외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을 활용해주는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자 스카이가 레인프리징 굳이 뭐 빨리 밀 필요 없다라는 판단이죠. 천천히 당겨서 네. 먹자 이런 겁니다. 오늘따라 좀 이런 시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압이네요. 이득 보겠다라고 해서 당기기보다는 이거 괜히 이제 CS 빨리 정리하고 앞에 나가다가 갱킹 당할까봐. 그렇죠. 네. 어차피 뭐 주도권을 살짝 빼앗긴 거고 여기서 예 더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자 일단은 한번 프리징 했다가 이번에는 레인 쪽을 쭉 밉니다. 네. 대신에 지금 골드 잘 아이템 못 바꿔주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한타 열리면 손해봅니다 락사나바다. 자 저것도 빨리 먹으러 가야죠 로나. 네 로나 이제 강화제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은 락사나바다가 싸움을 피하고 그냥 정비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포탑을 먼저 예 그 락스가 깨졌기 때문에 이 금광 싸움에서는 당연히 예 불리한 구도거든요. 아 근데 정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거 데트로시는 똑같이 알고 그냥 금광 가져가네요. 자 요 금광을 마지막 결국엔 아 솔직히 방금은 제가 말했던 그 멘트 자체도 뻔했네요. 가면 안 된대요 결국.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누가 봐도 가야 될 건 가면 안 돼요. 왜? 상대도 똑같이 이상하니까. 그렇죠. 아, 자 스노우볼 굴리기 시작하고 있는 네. 데토네이션 굴러가네요. 사실 1, 2세트는 스노우볼을 안 굴러갔거든요. 거의 20분 가까이 양팀이 어피스한 균형을 유지해가면서 엎치락뒤치락이었었는데 이번 세트는 꽤 빠른 타이밍에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앞서 나갑니다. 네. 1차 포탑이 금강이랑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아 1차 포탑 먼저 깨지게 되면 네. 참 경기 어려워지게 돼요. 그렇죠. 이걸 극복하려면 이전 세트 때 했던 것과 비슷하게 흑깃의 하드 캐리가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흑깃 혼자서는 안 돼요. 지금 상대 조합이 다른 거 몰라도 흑깃만 바라보는 조합이라서 게다가 흑깃이 또 레이러가 아니라서 네. 성장이 아무래도 살짝은 더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엔지니어스 선수가 아예 딜템만 더 뽑는 게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왕갑 이후에 4딜템을 먼저 뽑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게 흑기 혼자인데요. 흑기 위험해요. 네. 흑기 혼자로 딜이 안 나오고 스카이가 같이 딜을 뽑아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데토네이션 게이밍의 좀 조합의 약점을 노리기 어렵습니다. 자 2차 포탑 푸시해주고 있는 데토네이션 게이밍. 네 스카이가 꾸준하게 드립을 넣어주면서 영웅의 딜을 넣어줘야 돼요. 일단 미니언 정리해놨고 자, 이러면 포탑 한번 버티죠. 근데 이제 흑기 궁극기가 잘 들어가면서 교환이라도 아 저 그 로나의 궁극기가 잘 들어가면서 흑기시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네 일단 교환을 잘해줬는데 아 근데 여기서 결국 한 명 더 전사하게 되면 이, 네. 이득은 데토네이션 게다가 피스트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선 제일 좋아 보입니다. 물론 락사 라마다의 두 번째 픽에 따라서 다른 조합을 또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예상되는 락사 라마다의 돌진형 조합이라고 한다면 아단 루나 바티스트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포킹형 영웅을 빼버리는 것도 좋아요. 데토네이션 네 드리블 안 되게 이거 약간 가능성 있거든요. 드리블 안 되는 조합 만들어 놓고 대신에 락사나바다가 그럼 캡틴 골라놓고 상대가 만약에 언급을 드렸던 대로 돌진 조합을 갖춰버리게 되면 밸런스 조합으로 포킹 영웅 하나 세워두는 것도 제일 좋아 보입니다. 캐스트롤도 열려있고 자 일단 락사나바다의 선택은 네. 과연 무엇일지요? 그냥 캡틴 골라놓고 보는 게 무난해요. 캐스터를 먼저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데토네이션이 가져가면 카운터 치면 되거든요. 이미 흑깃도 있겠다. 자 그리고 라이라가 살아있었어요. 네. 라이라 그렇죠? 가져가져갑니다. 흑깃 라이라에 상대하는 거 보고 마지막 조합 갖추면 문제 없고요. 그리고 라이라 때문에 돌진을 데토네이션이 이렇게 하면 못해요. 하려면 하는데 네. 뭔가 기분이 나빠요 지금. 은근히 지금 락사나바다가 우리는 여차하면 돌진 안 하지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로나? 가나요? 자, 네. 결국에 로나 가져갔어요. 라임까지 가느냐인데 근데 라이라 때문에 라임보다는 차라리 다른 영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이라만 아니었으면 모를까. 자 흑깃 내주고 카운터 치기 위해서 자 말씀해주신 로나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컨셉을 갖추겠다고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성향을 완전 그 맞춰가지고 오로지 돌진 오로지 한타 가는 건데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거리 영웅 하나 넣으면 이게 약간 그 조합이 어정쩡해질까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1, 2세트가 다 그랬거든요. 양 팀이 밸런스를 맞추는 조합을 가져가지고 자 바티스 이게 처음 언급되는 조합이죠? 네 이게 라임 처음에... 로나 바티스 아니면 네. 라임 로나 자 황영재 서리 말씀해 주신 아, 아단, 네. 로나, 아단 바티스트. 로나 바티스트 아니면 네. 아단 로나 라임 둘 중에 하나 있었는데 자 스카이 그러니까 복스가 드리블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벤이 됐으니까 또 다른 예 드리블의 황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스카이 근데 최근에 스카이가 등장해서 썩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예.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5승 10패 어 거의 이제 스카이가 최근 가을 시즌에는 거의 패배 상징이 되어버렸는데 네, 락사라 아르마다도 실제로 스카이를 골라서 가을 시즌 때 좀 많이 피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믿고 한 번 더 기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리기 어렵습니다. 자, 2차부터 푸쉬해주고 있는 테토네이션 게임이 네, 스카이가 꾸준하게 드립을 넣어주면서 영웅의 티를 넣어줘야 돼요. 일단 미니언 정리해놨고 자, 이러면 포탑 한번 버티죠. 아, 근데 이제 흑킷의 아~ 궁극기가 잘 들어가면서 교환이라도 아, 저 그 로나의 궁극기가 잘 들어가면서 흑킷이 버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네, 일단 교환을 잘해줬는데 아, 근데 여기서 결과 한 명 더 전사하게 되면 이, 네. 이득은 데토네이션 게다가 포탑도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선에서 로나의 궁극기가 제대로 들어갔고 로나가 아 일단 앞선에 정말 잘 버텨주면서 뒤를 넣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데토네이션 게이밍의 이 조합의 장점이자 약점은 같은 겁니다. 장점은 흑깃 상대로 진짜 완벽히 카운터가 되고 예. 단점은 흑깃을 제외하면 다른 영웅 상대로는 뭔가 좀 힘이 쭉 빠지는 건데 그걸 이용하려면 좀 스카이 그러니까 엔지니어스 선수가 확실하게 딜을 뽑아줘야 돼요. 예. 흑깃 혼자서는 안 돼요 지금. 이거 아 좀 흑깃이 안 되니까 스카이가 정말 화려한 무빙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시계에 맞춰서 정말 귀신 같은 플레이로 상대를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화력 싸움에서는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예, 분위기예요 락스. 아 이게 격차가 순식간에 확 벌어지진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데토네이션 게임이 앞서고 있거든요. 어느덧 4천 골드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슬슬 이거 한계가 옵니다. 4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5천, 6천 벌린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금강 먹고 락스가 뭐 정글 빼앗기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5천, 6천 되는 거 순식간인데요.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되는 그래서 이거 스틸해야 돼요. 이거 이전에는 예상 못하고 놓쳤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예상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아예 안 가는데요. 아 그냥 위쪽에서 레인도 이제 안 미는 걸로 봐서는 그냥 뭐 주겠다. 우리가 어차피 시야가 상대보다는 뭐 밝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내준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6천. 야 이거 락스가 어차피 우리가 아. 그나마 예. 스카이 3델타 나왔습니다. 네. 스카이에게 진짜 이거 운명을 걸어야 돼요. 흑깃도 차라리 지금 2델타 뽑다가 말고 있는데 차라리 방태 먼저 가고 일단 버티는 게 어떨까 싶게 돼요. 그렇습니다. 아 뭐 버텨야죠 지금. 아, 뭐 어떻게 해도 천공이 나네요. 아니면 천공기 힘으로 천공 이스택의 변수. 자 또다시 로나가 들어가서 PP 단계. 자 이번에는 흑깃이 안 물리고 아. 걸렸어요. 아, 안 몰리고 안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아 이거 흑기 전사 순간 흑기도 왔네. 때리니까 갑자기 피가 3분의 1가 사라졌어요. 네. 아니 분명히 방금 흑기 후진입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전에 금강 먹었죠. 3차 포탑 밀었죠. 네. 뭐 여기서 경기 끝내지는 않더라도 뒤쪽으로 빠지면서 정글 빼앗아도 뒤쪽으로 빠지면서 정글 빼앗아 먹겠죠. 아 이거 용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망고 선수 흑기씨 지금 이 로얄 선수의 딜템에 비해서 지금 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로나가 흑기도 왔네 싶어서 그냥 머리 한대 꿀밤 때리는 순간에 머리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거 지금 락스 쪽에서는 자 흐름이 어중간하거든요. 상대가 치고 들어오는 조합은 분명한데 받아치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한 두어 차례는 완벽하게 대받아쳐야 이 지금 불리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할 텐데 그렇죠. 자 이거 글로벌 볼드 지금 얼마나 7천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까 4천에서 3천 더 들었습니다. 아 결국은 그 이전에 아 이제는 집에 한번 다녀와야 될 타이밍이네요. 언급을 드렸던 그 타이밍 예. 아 그게 정말 안 될 것 정말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집에 가는 순간에 금강 그 가져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 순식간에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저는 1초 가량 이제 황영재 해설이 집에 갔다 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워낙 그 중계하는 시간이 길어서 네. 아프리카에 이제 그 스튜디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아 네네. 네, 보통 오면 한 10시간 이상 있으니까. 자 일단 락사르마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일단 투델템 망고 선수가 겨우 뽑았는데 아직 갈 길 멉니다. 네. 용린가 가야 돼요. 용린가 없으면 저 로얄 상대로 못 버팁니다. 그나마 로얄 선수도 지금 상대가 지금 타이밍상 용린갑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뼈톱을 안 갔거든요. 비타니 도끼를 갔기 때문에 네, 일단 크라켓 주면 안 돼요. 네, 용린갑이 나올 때까지 버티면 네. 그때 기회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허무하게 내줘선 안 됩니다. 락스 네 무조건 자 이번 기회를 못 먹게야 되는데요. 아, 자 결전의 투기자 자 탈출해야죠. 끼 탈출해야죠. 엔디니어스 이거 처음 타고 가다가 다 같이 맞았어요. 네.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락스 쪽에서는 안 되는 거고 데토네이션 게임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경기도 일찍 종료시킬 수 있겠는데요. 이런 네. 분위기라고 한다면 일단 시간 끌어야죠. 이건 어차피 거의 죽는데 에이스라도 주면 안 됩니다. 에이스라도 아 흑기신 이렇게 무기력했었나요? 에이스 주면 난리 나죠. 미니언들 에이스 버프 받고 미칠 듯한 속도로 상대 쌍둥이 포탑을 향해 갈 텐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크라켄 데리고 가면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락스 대위기 아 이거 뭐 데토네이션 게임이 크라켄 치고 있으니까 뭐 안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었는데 네. 자 한타에서 지속적으로 패배를 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고 자 극복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락스 아 극복해 봐야죠. 어려운데 아 근데 문제는 사실 스카이란 영웅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근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그 골